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웹 애플리케이션은 컨텐츠를 어떤 그 사이트의 소유자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컨텐츠를 생산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컨텐츠 어, 소유자만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걸 할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은 이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이 넘어야 될첫 번째 사는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 양식, 영어로는 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폼을 만드는 방법, 또 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저는 그 현재 index.py 파일인데요 여기서 글쓰기 링크를 만들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welcome 위쪽에다가, 여기죠? 링크를 걸겠습니다 주소는 create.py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Create.py로 가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지울게요. 자 다시 들어가 보면 파일이 없으니까 나 파운드가 뜨겠죠? 그럼 저는 Create.py는 Index.py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Index.py를 카피해서 듀플리케이트해서 Create라고 하겠습니다. create.py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인터널 서버 에러가 뜨는데요 이렇게 에러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러 로그를 확인하셔야죠 자, 봅시다 로그스에서 음, 이렇게 끝에 보니까 에러가 뭐였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Edition Denied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create.py를 실행 권한을 줘야죠. x 그리고 create.py 자, 그리고 다시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파일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저기 있는 이 welcome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을 저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만큼이죠. 저기 해당되는 게. 자, 요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여기에다가 일단은 p 태그를 써서 p 태그를 쓰면 줄바꿈이 되는 특징이 있죠. p 태그 닫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태그를 한번 써봅시다. input type 은 text 이렇게. 리로드 해보면 짜잔! 박스가 쳐지는데 이 박스는 인풋 태그답게 텍스트를 사용자가 인풋하는, 입력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끝에다가 저는 placeholder 라고 해서 title이라고 적으면 여기에 있는 이 titl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다가 제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그때 없어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P-태그를 써서 여기서 이번에는 그 본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할 건데요. 본문은 한 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를 쓰시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UI가 나와요. 이거 지금 두 줄만 입력할 수 있는데, 로우스를 4라고 하면 네 줄을 입력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고 서브밋을 그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송 버튼을 만드는데 전송 버튼은 역시나 인풋이에요. 전송이라는 행위를 시스템한테 인풋해야 되기 때문에 자, 타입을 이번엔 서브밋 제출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UI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또 description을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입력한 정보를 submit 했을 때 제목 부분에 입력했던 정보는 서버로 전송될 때 저는 뭘로 전송하고 싶냐면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전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약속된 값을 타이틀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플레이 솔더의 타이틀은 여기에 표시되는 이 글씨고요. 이 name의 타이틀은 서버로 전송될 때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타이틀란 이름으로 전송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name이라고 하고 여기는 desc 역시나 description. 그럼 여기 본문에 입력한 정보는 description이라는 이름으로 전송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에 타이틀에 입력한 값과 description에 입력한 값을 submit을 했을 때이 값들을 어떤 특정한 그 CGI 애플리케이션으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싶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만큼의 폼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특수한 태그로 감싸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를 감싸 주고요. 그리고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액션이라고 하는 태그에 p r o c e s s c r e a t e p y 라고 하는 아직 만들지 않은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여기에는 음 CGI 여기에는 CGI 이제 땡땡땡 하고 서브밋을 하면 저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and, 디스크립션, 이렇게요. 자, 바로 이렇게 이 폼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 URL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주는 URL 쿼리 스트링 생성자 생성하는 기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URL 쿼리 스트링은 이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뭐라 해야 되나요? 입력 값이 되는 거죠. 프로세스 언더바 크리에이트 아직 안 만들었지만 그저 프로그램의 타이틀이라는 값과 디스크립션이라는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URL 쿼리 스트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어떤 어떤 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이런 쿼리 스트링을 쓰면 되는데 글을 쓰거나 이런 걸할때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런 주소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공유해 버리면 방문자들이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아직 우리가 구현을 하지 않았지만 글이 써져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심각하게는 데이터가 삭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는 경우에, get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url URL의 쿼리 스트링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보세요, 파이썬했을 때이 주소에 쿼리 스트링. 그래야지만 저 쿼리 스트링까지 포함해서 공유해야지만 방문자들도 이 페이지에 정확하게 올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용자가 정보를 어, 서버 쪽으로 전송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QueryString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get 방식이 아닌 post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method라고 하는 새로운 속성을 쓰는데요 저 속성의 값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암시적으로 get이라고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post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제가 cgi, cgi is... 하고서 서브밋을 하면 url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고, 리로드를 안한것 같아요. url 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구글 크롬의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튼 다음에 네트워크를 키고 서브밋을 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밑에 보면 cgy와 cgies라고 하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url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은밀하게 전송됩니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알뜻 말듯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프로세서 언더바 크리에이트 e py라고 하는 아직 만들지 않은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에 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process-create.py라고 하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